화요토정부입니다. 오늘은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2 새로운 낙원 복신복신 쿠션 스티커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독성 친환경 소재 스티커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어 있네요.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방학하면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해요. 자,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복신복신한데요? 이거 그 전에 폭신폭신 스티커하고 약간 달라요. 느낌이 느낌이 더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알아보면서 배경판 한번 꾸며볼게요. 먼저 전박이 타르보사우루스 이쪽에다 붙일게요. 그 다음에 사이카니아는 전박이 옆에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전박이 막내 아들 타르보사우루스는 전박이 밑에 붙이고요. 전박이의 친구 송곳니 타르보사우루스도 이쪽에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파랑이 타르보사우루스는 이쪽에, 에치 모노클로니우스는 막내 옆에, 그 다음 부경고사우루스는 이쪽에 이렇게 붙일게요. 그 다음에 배경판을 좀 왼쪽으로 옮겨서 카르노타우루스 이쪽에 이렇게 붙이고요. 똘똘이 데이노니쿠스 이쪽에, 얼빵이 데이노니쿠스는 이쪽에, 껌박이 데이노니쿠스는 이쪽에 이렇게 붙일 거고요. 돌연변이는 이쪽에 붙일게요. 하늘을 나는 듄가, 듄가 리프테로스는 하늘에 이렇게 붙이고요. 벨로키 랍토르는 이쪽에, 팔톱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이쪽에 붙일게요. 오비 랍토르는 이쪽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옆으로 조금 왼쪽으로 넘겨서 마지막 배경판에는 신타우사우루스 이쪽에 붙이고요. 주청 티라노스는 이쪽에, 티라노스는 이쪽에, 프로토케라톱스는 이쪽, 사우롤로프스는 이쪽, 토로사우루스는 이쪽에, 난시옹고사우루스는 이쪽에,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이쪽, 마지막으로 하샤오사우루스는 이쪽에 이렇게 붙여서 꾸며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2에 나오는 공룡들을 배경판에 꾸며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공룡을 찾아 붙여보세요. 사이카니아. 그 다음에 전박이 타르보사우루스, 그리고 파랑이, 그 다음에 에치, 그리고 프로토케라톱스, 그 다음에 파샤오사우루스, 그리고 막내, 그 다음에 송곳니, 그 다음에 진타우가 없나요? 아, 여기 그다음에 주청 티라노스, 그다음에 토로사우루스, 그리고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다음 부경고사우루스, 그 다음에 오비랍토르, 그리고 얼빵이가 어디나요? 얼빵이 여기네요. 얼빵이, 그 다음에 똘똘이, 그리고 돌연변이, 무서운 돌연변이, 그 다음에
발톱, 테리지노사우루스, 그 다음에 종각, 그리고 안시옹고사우루스, 그 다음 깜빡이, 그리고 사우롤로프스, 그 다음 벨로키랍토르, 그리고 칼. 그리고 아까 배경판에 붙이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또 다른 공룡들이 있어요. 이런 공룡들 이름이 안 나온 공룡인데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공룡까지 이렇게 붙이시면 공룡을 이름을 따라 붙이면서 인지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신제품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2 새로운 낙원 복신복신 쿠션 스티커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